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는 포디뉴스 함께해 주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는 혹시 기억에 남는 방송 사고가 있으세요? 앵커로서 항상 공감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떠 있어요. 엠번부에 있었던 노출 사건. 아, 그쵸. 유명하죠. 오늘 사고를 내실 건가요? 한번 내실래요? 녹화라 그런 거 다 편집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사고 중에서도 해외 사건을 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2006년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방송사고를 언급할 때면 매번 손꼽는 아주 역대급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이 고마라는 남성입니다. 콩고공화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영국으로 넘어온 이주노동자 가이 씨는 흑인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번 취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면접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공영방송사 영국의 BBC의 기술직 입사 면접이었어요. 며칠 뒤에 면접을 보기 위해 BBC를 가게 됩니다. 안내 직원에게 당당하게 나 면접을 보러 왔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서 너무 친절하게 면접 정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면 된다. 사실 가이고만은 그전까지는 매번 문전박대를 당해서 이런 대접이 처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자신은 꼭 BBC에 합격을 해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고마가 그 안내 받은 대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감동받을 일이 생기는데 다른 이제 한 직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가이고마에게 막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야. 면접을 보러 왔으니까? 응. 근데 우리가 앵커 흔히 우리 면접 볼 때 화장을 해주나요? 그냥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가이고마도 화장을 해주니까 처음 겪는 대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방송국은 면접도 외모가 중요해서 이렇게 화장까지 해주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메이크업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가이고마 씨가 이제 화장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면접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한 스텝이 막 뛰어 들어온 거야. 막 다급한 목소리로 가이 씨 어디 있어요? 가이 씨 막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고마가 손을 번쩍 들고 I am 가이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나는 사나이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말한 거지.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면접 볼 차례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스텝을 따라 이제 면접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이고마는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비노래 깡 아시나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맞아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실제로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런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이 씨를 불러서 갔더니 세트장이 화려한 조명이 막 가이를 막 다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전 처음 겪어본 면접 분위기에 가이고마는 와, 세계적인 방송사 BBC는 면접부터 막 다르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이 면접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이제 우리 방앵커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하이 큐! 안녕하세요. 기술 웹사이트 뉴스 와이어리스트 에디터 가이 큐니를 모셨습니다. 비틀스의 음원을 관리하는 애플사와 영국 애플 컴퓨터의 상표권 분쟁 소송 결과를 보고 좀 놀라셨나요? 가이 큐니 씨? 네?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용 때문에 음원을 온라인 다운로드 받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미 many people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있어요. 그래서 I think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지하고 킥하게 겟할 수 있게 차라리 온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더 good choice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당신 누구야? 아이, 네? 시큐티. 뭐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끌려 나간 거잖아요. 나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가이고마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황당하겠죠? 위기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한 면접이었나요? 근데 분명히 아까 기술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러 온 거죠? 사실 가이고마 씨가 이제 면접 보려고 했던 건 데이터 클리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악 산업을 계속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이 면접 질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와 상관없어 보이고 가이고마 씨를 아까 가이큐니라고 이렇게 성을 바꿔 부른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태형을 변태형이라고 부르는 건 그런데 이게 면접이 아니었다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가이고마 씨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그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곳 있잖아요. 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과 같은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였습니다. 생방송 뉴스? 네. 근데 아까 스태프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날 사실 BBC 뉴스 24라는 프로그램에선 네. 애플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 결과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네. 이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전문가로 IT 전문 잡지 편집장과의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편집장 이름이 가이 퀸이었던 거죠. 오늘 기술직 면접을 보러 온 주인공의 이름은 가이 고마, 편집장은 가이 퀸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가이로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면접 보러 온 고마 가이 씨가 뉴스 생방송에 온 퀸이 가이 씨 대신 들어가서 이런 질문들을 다 받았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가이 퀸이 씨는 어떻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늘 출연하기로 한 실제 전문가는 다른 대기실에 있다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걸 이제 대기실에서 TV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경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제작진 네. 찾아간 거야. 그 스튜디오 네. 가서 아니 저 사람 누구냐? 내가 오늘 출연하기로 한 바로 편집장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방송이 아까 전처럼 급하게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아니 가이 퀸이 씨가 많이 놀랐겠어요? 황당했겠습니다. 네, 너무 황당했겠죠. 네. 이제 영어에서는 면접도 인터뷰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 인터뷰도 인터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예. 또 가이고마 씨의 횡설수설한 이 발언 있잖아요. 아까 네. 열심히 대답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그냥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BBC에서 처음 있었던 아주 황당한 방송사고였는데 네네. BBC는 며칠 뒤에 가이고마를 다시 방송국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 이제 방송국 실수로 잘못 초대해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사과 방송을 위해서 이제 초대석의 게스트로 그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가이고마 씨를 다시 초대한 겁니다. Well, that foreign car knew something was up and wasn't able to talk because of communications problems to check it. And there you are sitting there.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See, he's an expert to analyze for the music, something like that. Yes. Remember? So that one shocked me. So I said, oh dear, what am I doing? You probably weren't nearly as shocked as the real guy, Cuny. He was watching in the other reception downstairs. 진짜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린 참신하고 아주 세련된 위기 타개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네. 가이고마 인생이 아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저 맞춰도 돼요? 응. 저 진짜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인터뷰할 때 막히지 않고 얘기를 잘했잖아요. 잘했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MC가 된 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 이 방송사고가 이제 전 언론사에서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받았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연이 보도가 됐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가이고마가 기술직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네. 이 가이고마를 응원하는 팬클럽 사이트까지 만들어졌고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이제 BBC의 가이고마를 특채로 뽑으라 막 탄원하고 막 서명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송사고 당시 이제 가이고마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왔거든요. 네네.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파란 셔츠가 바로 행운을 부르는 셔츠가 된 거죠. 럭키 셔츠. 실제로 경매장에 나왔고요.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야. 또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막 쇄도한 거야. 매니저를 고용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 그다음에 그 방송사 BBC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였으면은 다 잘려.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게 미국 16대 대통령 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고마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네네. 이러한 그의 성실한 태도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채는 특별 채용의 줄임말입니다. 특별한 기회는 평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넘버원보다는 온리원. 아, 오, 괜찮은 말이다. 네, 너무 이렇게 정상과 최고를 달려가는 것보다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이게 있다면 언젠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자, 김태형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4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